이 연습들 많이 하고 계십니까? 74페이지 찔레꽃 가수 백나나가 불렀던 곡이죠.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연키는 G키가 되겠습니다. 원키 5선보에 있는 오리지널 키는요 B플랫 메이저입니다. B플랫 메이저. 여러분은 트레몰로 하모니카 숫자보에 이동 도법을 보기 때문에 G키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만약에 G키가 없을 경우 기본키 C키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단 영상으로는 G키로 담고 있습니다. 처음 두 마디 보세요. 솔라솔. 자, 호흡으로 제가 끊어쳤습니다. 보세요. 솔라솔미레도 이렇게 끌고 가지 않았고요. 솔라. 아시겠죠? 그리고 5마디에 4분 쉼표. 번개표가 4분 쉼표죠. 쉼표에 베이스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앞에 음을 기준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미가 되겠죠. 미. 자. 전주가 간단하죠. 9마디부터 가보겠습니다. 피아노로. 찔레꽃 붉게 피 라 이런 부분. 13마디 쉼표 앞에 음을 기준으로. 아시겠죠? 한번 불러볼게요. 찔레꽃부터. 아시겠죠? 여기까지요. 그다지 어려운 구간 없지만 15마디 렐레미 렐레 레솔라시 도레미파 꾸밈음을 가져가 보세요. 레 이렇게 있는 것보다 꾸밈음을 가져간 게 예쁘죠? 아시겠죠? 분산 8-5가 나왔습니다. 8-5 휘에 라. 한 번 더 천천히 자 귀로 들어보세요. 17마디입니다. 바로 휘에 에. 자, 원박자로 가보겠습니다.
25마디부터 끝까지 가볼게요.